맞습니다. 윤덕입니다. 오늘 살펴볼 모형은 알트에서 제작한 로프슬랙이나 베타입니다. 롭스렉이나 베타는 오버로드에 등장하는 전투 메이드 집단 플레이아데스의 구성원 중 한 명으로 이름에 있는 베타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번째 메이드이며 늑대 인간의 설정을 가지고 인간을 매우 싫어하지만 겉으로는 연기를 하는 성격이 아주 고약한 캐릭터로 그려지는데요. 그 와중에 외형은 매우 예쁘게 묘사되어 인기도는 그럭저럭 중간쯤에 있는 캐릭터 같습니다. 제품의 스케일은 8분의 1이지만 원래부터 큰 키를 가진 캐릭터인데다 베이스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지 작다고 느껴지는 크기는 아니었는데요. 삼다수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를 보여줍니다. 제품을 바라본 첫인상은 소빈의 사파를 기반으로 그냥 예쁘게 잘 만들어졌다 라고 표현하면 될 정도로 깔끔했고 제가 중요시하는 조형, 채색, 역동감 모든 부분이 완벽하여 대단히 만족스러운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럼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를 살펴보면 암벽을 연상케 만드는 바위 덩어리로 다수의 면으로 쪼개져 있는 측면과 윗면이 화려한 느낌을 주면서도 도색까지 분위기 있게 되어 디오라마로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입체적인 결과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체는 베이스 위에 있는 금속 기둥과 결합하여 매우 안정적으로 올려져 있는데요. 살짝 기울어진 베이스와 그 위에 앉아있는 본체가 어우러져 역동감과 안정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재미있는 포징으로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프로포션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7분의 1이 아닌 8분의 1로 공개된 시점부터 조형과 도색 모두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는데 역시나 작은 부분들의 묘사도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보면 플랫 슈즈와 비슷한 외형으로 굽이 낮거나 없어 보이는데요. 광택감이 느껴지는 표면을 보면 일단은 구두의 일종으로 보이며 발을 쭉 뻗음으로써 표현되는 발등과 발목 그리고 신발에 밀려 형태가 변형되어 있는 양말의 뒤꿈치에서 사실적인 디테일을 담아내려 노력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메이드복은 수수한 디자인으로 보이지만 치마는 활동하기 편하게 과감하게 옆에 튀어있는 형태로 한쪽 다리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이 제품의 최대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다리 위에 올려져 있는 치마의 디테일을 보면 다소 두께감이 느껴지는 옷감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밑단에 달린 흰털은 치마가 항상 아래쪽을 향하게 하기 위한 디자인 같습니다. 약간의 광택감이 느껴져 부드러운 소재일 것 같은 양말은 아이보리 색상으로 허벅지까지 올라와 있고 밴드 부분에는 균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삼선을 볼 수 있는데 끝부분이 뾰족한 디테일로 되어 있어 왠지 아디다스가 생각나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출된 허벅지 아래쪽은 양말이 흘러내리지 않게 가터벨트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자세의 특성상 속옷이 살짝 보이고 있는데 상체에서는 일반적인 메이드 복장의 디테일과 허리에 있는 방패 그리고 상의를 묶어 허리에 메고 있는 모습 등으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여러 군데 보이고 있는데요. 손가락의 조형은 섬세하게 만들어져 역시 잘 만든 모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팔목의 장식과 토시 팔뚝에 있는 완장처럼 보이는 장식 복부에서 볼 수 있는 얇은 끈의 디테일 어깨에서 볼 수 있는 라인과 입체감 그리고 등에 메고 있는 무장과 연결된 끈이 가슴을 압박하고 있기에 풍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등에 있는 무장은 성장이라고 해서 성스러운 막대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롭스렉이라는 카르마 수치 마이너스 200으로 인간을 매우 하찮게 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무기에 어울리지는 않아 보이지만 클레릭, 그러니까 성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옷에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소설에서의 묘사도 전투를 보조하는 이미지로 그려지는 데다 힐도 사용할 수 있는 신성 마법 사용자이기 때문에 둔기를 들고 싸우는 전형적인 클레릭의 모습을 그려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무기의 디테일은 성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 정말 살벌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디테일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무기만 따로 전시해도 굉장히 멋있을 정도로 정말 잘 뽑힌 디자인으로 생각되며 자루 끝에 달린 크로스된 장식, 손잡이의 디테일, 몸체에서 보여지는 메탈릭 도장과 장식들 뭐 하나 아쉬운 부분이 없는 모습인데 몸에 달린 끈마저도 어디에 붙여놓지 않고 매달아놓은 느낌으로 헐렁하게 유지되는데 나름 사실적인 느낌이 나는 마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 조형을 살펴보면 따음 머리로 양갈래를 하고 있는데 따음 머리의 조형도 정말 좋지만
음영도색마저도 하나하나 덩어리감이 느껴지게끔 신경 써서 제작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앞머리와 옆머리는 거친 느낌으로 표현되어 캐릭터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모자는 정중앙에 금속 장식으로 클레릭의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머리 위쪽으로 뾰족하게 솟은 모습은 마치 동물의 귀를 연상케 하는데 모형에서는 벗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로프스 레기나는 종족이 늑대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 귀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얼굴은 어두운 피부에 어울리는 느낌으로 금색의 눈동자가 눈썹과 함께 깔끔하게 프린팅되어 있고, 보이는 치아에서도 약간 송곳니가 드러나게끔 조형이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로 참 재미있는 모형이었습니다. 오늘은 알터에서 발매한 루프슬렉이나 베타를 살펴봤는데요. 조형, 채색, 역동감 모두 만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모형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분의 1 스케일이 크기를 약간 줄인 만큼 도색이나 조형면에서 조금 더 퀄리티가 높게 제작된다고 생각되어 8분의 1 스케일을 좋아하는 편이라 크게 신경쓰진 않지만, 다른 제조사들이 보통 7분의 1 스케일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기가 큰 편이라고 해도 스케일이 다른 만큼 함께 뒀을 때 묘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품 자체가 단독 사파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다른 제조사인 펜엑스에서 CG델타 이후 지금은 엔토마도 예약을 받고 있는 걸 보면 한 장의 일러스트를 가지고 시리즈로 진행 중인 것 같으니 세트 구성은 그쪽 제품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